우리 혀로 태어나는데 와줘서 고맙다. 꽃도 고맙고. 누구 기다려요? 점심 먹고 지나가는 길이었어요. 미수씨가 보여서 들어왔어요. 이혼했으니까 새장가 가. 뜨내기처럼 살지 말고. 당신도 좋은 남자 만나. 나 네 옆에 있게 해주라. 내가 아직 한영민 씨를 잊을 수가 없는데. 한영민 씨를 잊는 것도 너 혼자 하지 말고 나랑 같이 해. 혹시라도 네가 현우 마음을 받아들인다면 어떤 불행이 벌어질지 짐작이 될 거다.